그 비결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상체 운동 루틴 지금부터 시작해보시죠. 오늘은 전반적인 상체를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운동들을 할 건데 첫 번째는 단연코 벤치프레스입니다. 근데 제가 원래 하던 벤치프레스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립을 좁혀서 제가 사용하지 않는 가동 범위의 구간을 사용하기 위한 그립을 좁혀서 하는 벤치프레스고 그러니까 벤치프레스 자체가 엄청나게 가슴 근비대에 집중되어 있는 운동도 아니고 그냥 전반적인 상체의 복합적인 운동이라서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게 막 썩 좋진 않고 그리고 뭔가 등받이에 기대서 뭔가를 밀어낸다는 것 자체로서도 인간의 움직임 측면에서도 그렇게 막 유의미한 패턴은 아니죠. 근데 그냥 간지가 나잖아요. 운동은 멋 아닙니까? 115가 좀 가벼우니까 조금만 올려볼게요. 117.5. 사실 이거 1.25kg짜리 원판이 꺼내기 귀찮아서 잘 안 쓰는데 아까 152.5를 해서 있으니까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6개를 할 때도 숨찍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단 구간에서 살짝 정지를 했다 가는 거예요. 한 0.5초라도. 여기서 이미 약간 기진맥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생각보다 무거운 무게로 운동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벤치프레스 하실 때 호흡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 사실 벤치프레스 할 때 뭐 호흡을 가슴으로 하면 좀 더 좋긴 한데 가슴으로 호흡한다고 중량이 5kg씩 늘진 않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되고 호흡을 너무 안 쉬어서 머리로만 호흡이 안 올라가면 됩니다. 어지럽지 않을 정도만 숨을 참으시고 너무 호흡에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호흡 중요하죠. 근데 그 중요한 정도가 한 1에서 5%밖에 안 돼. 내가 95%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1에서 5%를 무시하는 게 더 많이 얻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걸 맥시마이징 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선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다음 운동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은 케이블 인클라인 프레스를 할 건데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벤치프레스의 단점들을 많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벤치프레스를 한다고 했을 때 꼭 이 운동을 해줘야만 될 것 같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해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벤치프레스는 가동 범위가 손이 안으로 안 모이죠. 여기서 끝나요. 사실 여기까지 와야 가슴이 완전 수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손을 안쪽까지 모을 수 있는 케이블이 필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플랫은 아무래도 약간 플랫 또는 디클라인으로 미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클라인 쪽을 잘 안 밀어요. 그래서 인클라인을 하기에도 되게 좋아요. 근데 사실은 만약에 제가 돈이 좀 더 많고 공간이 좀 더 많았다면 이 케이블 좀 더 넓은 걸 샀을 거예요. 그 넓은 걸 사서 팔이 조금 더 안으로 모이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가진 장비는 이게 끝이어서 여기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환경이 조금 더 넓게 넓은 케이블을 살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약간 케이블이 안으로 더 모이면 모일수록 벤치프레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서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보통은 제가 인클라인을 30도에서 많이 하는데 덤벨 프레스 같은 거 30도에서 많이 하는데 얘는 지금 등받이 높이를 보면 좀 많이 세워요. 한 45도에서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많이 높네요. 네, 많이 높죠. 그래서 이건 완전 진짜 제가 벤치프레스에서 안 하는 각도를 쓰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 8개에서 10개 사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장점 중에 하나는 케이블이 아무래도 쫙 끌어내리다 보니까 이완도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운동을 이완에 맞추기보다는 조금 더 수축에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쭉 최대한 이 이두가 이렇게 가까워지게끔 팔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게끔 이렇게 모이게끔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세트 했고 딱 한 세트만 더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가슴은 이걸로 끝. 그럼 최근에 하시는 가슴 운동들은 네.
벤치를 잘하기 위한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아니면 가슴에 뭐 근비대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나요? 둘 다 사실은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엔 벤치프레스가 떼지려면 벤치프레스에서 안 쓰는 구간들을 써야지만 또 벤치프레스가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벤치에서 못 쓰는 구간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근비대가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벤치에서 안 쓰는 근비대 구간들을 또 쓰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근비대와 스트렝스는 상호 보완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 쓰는 구간이 있다면 안 쓰는 구간 보조 운동들을 만드는 거고, 왜냐면 내가 메인에서 쓰는 구간들은 사실은 전범위를 다 쓰진 않거든요. 무게를 많이 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도 똑같아요. 분명히 그 운동에서 쓰는 구간들이 존재할 거고, 그걸 쓰지 않는 구간들을 보조 운동으로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사실 운동 루틴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게,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집니다. 첫 번째는 42kg로 10개 했고, 이번에는 48kg로 8개. 여러분, 가슴 운동 끝. 진짜 2세트밖에 안 해요. 진짜 2세트밖에 안 해서. 심지어 더? 저는 워밍업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밍업을 하는 것 자체가 아까운 거지. 그래서 최소 볼륨. 왜냐면 나는 사실 벤치프레스를 잘하고 싶지 다른 목적이 없기 때문에 가슴 운동을 최대한 적게 합니다. 적게. 덤벨로 하지는 않으세요?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금요일날 또 비슷한 루틴을 한번 돌아가는 상체 운동을 또 하는데, 그때는 덤벨로 합니다. 근데 덤벨로 할 때는 조금 등받이 각도를 누이고 조금 더 낮추고, 그냥 덤벨은 사실은 뭔가 안으로 모은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든다에 포커싱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케이블이 주는 이점은 혹시 좀 정리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케이블은 일정한 장력을 줘서 덤벨처럼 못 움직이고, 제가 보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일정한 장력이 걸려서 좀 더 집중하기 좋다. 그러니까 근육 입장에서 텐션을 좀 더 많이 느낀다. 그 다음에 수축과 이완을 좀 더 안정적으로 길게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덤벨이 좀 못 주는 끝에서 꾹 쉬어 짤 수 있는 마지막 끝구간 텐션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세팅이 덤벨보다는 편하다. 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이드 그립 랫풀다운 할 거고요. 굉장히 무겁게 할 거예요. 제 체중이 70kg인데 지금 90kg 꽂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중량 턱걸이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은 완전 가동 범위로 못해요. 당연히 못해요. 그리고 제가 만약 이걸 완전 가동 범위를 하려면 아마 뒤로 누울 거예요. 근데 저는 최대한 쓸 거고, 그래서 제 목표는 한 눈에서 코까지만 당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당기는 거에 의의를 두지 않아요. 그냥 무거운 무게를 눈에서 코까지만 정자세로 당기겠다는 의도입니다. 근데 이건 첫 번째 세트고, 두 번째 세트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세트 가볼게요. 이건 약간 워밍업 겸 이그니션 같은 거죠. 이그니션. 저 유효 횟수 영상 보셨죠? 이그니션 세트 같은 겁니다. 근데 중간을 끊어서 하는 이그니션 세트입니다. 8개 갈 겁니다. 이 제 체중이 가벼워서 이거 사실 하면 매달릴 수 있거든요. 발에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끌고 가야 돼. 이게 힘들어. 가. 첫 번째 세트 끝. 첫 번째 세트는 이렇게 그냥 뭐 한 번 경험하는 느낌이고, 이제 두 번째 세트가 진짜인데, 두 번째 세트는 똑같이 90kg로 똑같이 8개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구간만 쓰니까 이 구간을 아예 안 쓰죠. 그래서 무게를 한 반 정도로 낮춘 다음에 천천히 끌고 가서 끝까지 꾹꾹꾹 쥐어짜는 세트로 이 첫 번째 등 운동을 마무리할 겁니다. 일단 2분만 쉴게요.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 아무래도 벤치프레스 같은 운동들은 어쩔 수 없이 내 몸을 계속 이렇게 작게 만들어요. 약간 안으로 말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계속 작아져.
그래서 반대로 뭔가 와이드 그립 풀다운 같은 걸로 저렇게 반대로 펴줘야 되는 운동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아무래도 벤치에서 중량이 막 150kg씩 다루면서 몸을 작게 작게 만들다 보니까 좀 고중량으로 몸을 열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택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어좁대두긴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이걸 보완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어디까지 기르시려고 하나요? 머리요? 일단은 묶을 수 있을 때까지 기를 거라서 이 앞머리가 지금 여기잖아요. 네. 이게 뒷머리를 따라잡아야 돼요. 진짜 여기까지 딱 기르면 엄청 편해질 것 같아서 그럴 바에는 미는 게 낫나? 아내분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아, 뭐 딱히 제 외모에 대해서 네. 뭐 터치하지 않아서 제 외모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저도 인생을 살아가보면서 제가 해보고 싶은 거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른 다음에는 마지막은 탈색도 한번 지금 90kg고요 90kg로 여기까지 당길 거예요. 그 다음에 45kg로 꽂을 거예요. 45kg로 꽂고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거는 힘들다고 해서 쾅 당겨면 안 되고 지그시 끌고 갈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8개 가보겠습니다. 이제 두 세트 하면 첫 번째 세 운동은 끝. 다음 운동은 케이블 원암 로우 갈 겁니다. 케이블 원암 로우. 좀 인클라인 벤치를 이용해서 조금 더 상체를 고정시켜 놓고 할 거고 이번 방법은 유효 세트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8개 이그니션 세트 하고 나머지 16개를 채우는 식으로 갈 거고요. 유효 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만든 영상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지금 케이블의 무게는 한 60kg 꽤나 무겁고요. 제가 여기서 신경 쓰는 건 딱 하나 있는데 절대 상체를 안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보통 로우 할 때 이렇게 많이 돌리거든요. 저도 아마 무거워지면 이렇게 될 건데 힘들어지면 이렇게 될 건데 최대한 몸통 박아놓고 팔만 움직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이그니션 세트 갑니다. 8개. 자 이제 16개 향해서 갈 겁니다. 하나 둘 아 셋 구 이 일 오케이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오케이 11개 했고요 마지막 5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오른손은 끝. 아 이거 똑같이 왼손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벤치프레스를 잘하는 데 있어서 등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뭐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으십니까? 아 그럼요. 결국에는 우리가 등을 기댄 다음에 등으로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이 두껍고 등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그 반대편인 가슴도 잘 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엉덩이가 큰 사람들은 당연히 하체가 좋거든요. 왜냐면 엉덩이에 힘을 잘 쓰니까 당연히 따라서 하체 근육들이 자라날 수밖에 없고 생각해보면 하체 근육 좋은 사람들은 또 엉덩이가 좋죠. 그래서 반대로 등이 좋은 사람들은 가슴이 좋을 수밖에 없고 가슴이 좋은 사람들은 등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반박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뭐 가슴 좋은 사람 중에서 등이 뭐 비어있다 근데 그건 비어있는 거고 비어있는 거 말고 그냥 강한 거 강한 거를 치면은
등이 좋은 사람은 등이 센 사람은 가슴도 세다. 하나, 아씨, 아씨, 구, 열넷, 열다섯. 아, 일단 이걸로 가슴 등 끝. 진짜로 제가 하는 가슴 등 운동 루틴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벤치프레스 하고 나서 이렇게 쭉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고강도로 끝내는 훈련이고, 여러분이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거밖에 안 해요. 정말 이거밖에 안 하고 그냥 이런 생각인 거죠. 정말 이걸로 끝내버리겠다는 마인드로 진짜 한 세트 한 세트에 영혼을 갈아넣는 식으로 요즘에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운동 시간도 줄어들고 저의 집중력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력 있게끔 하려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바꿨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보셨다시피 정말로 벤치프레스 같은 제가 잘하고 싶어하는 운동들이 중량이 막 계속 늘어요. 제가 운동하는 시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제 방법이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해보시면 꼭 한번 시도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후드티가 아마 완성돼서 발매를 시작했을 겁니다. 작년 한 11월 달부터 열심히 샘플링 하면서 한 3번 정도 실패하고 만든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으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에 파워블리스 검색하셔도 되고요.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